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저희 경험담 및 영어 표현을 소개시켜주는 날입니다. 카멜 에러가 자주 나와서 지금 계속 다시 하고 있는데요. 좀 짜증이 납니다. 지금 저희 경험담 중에서 다이어트죠. 운동과 다이어트,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경험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100일을 기준을 잡았는데 한 일주일 내지는 8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차여차해서 빠진 날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100일 한번 채워볼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부다 다이어트라고 해서 음식을 최소한 줄여서 살을 빼는 급 다이어트를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먹는 거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야채 위주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최소화한 미네랄이 듬뿍 든 영양식입니다. 물론 이제 제 몸속에는 지방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야채식을 많이 했죠. 알다시피 물만 먹고도 오래 살수 있다고 하니까, 설마 내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어지럼증으로 빈혈 때문에 병원 갈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늘 하루 이 비디오를 만들기 전에 제가 어떻게 지내나, 그동안 어떤 것을 먹고 있나를 한번 비디오로 보여드립니다. 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야채를 좀 많이 먹어줘. 미역이나 야채 종류. 근데 거의 탄수화물이나 지방산 거의 안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략 국제적으로 이제 기확산, 핵기확산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에게 상호 방위 조약을 존중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플로리다하고 오하이오. 이 두 개가, 이 두 주가 지금 상당히 그, 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한 20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스타는 보물을 준대, 세상을 준대. 나는요. 네, 어떻습니까? 비디오를 만들길 전까지의 어떤 그 저의 식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볼일 보면서 더 이제 식사를 하는. 근데 식사를 지난번에 100일째 것까지 먹으려고 야채를 많이 사왔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먹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꺼져요. 그 대신 배가 금방 꺼져요. 그렇지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영양이 떨어지지 않게. 그랬더니 뭐 이제 많이 살찌는 게 일단 걱정이 없죠. 예, 그리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꺼져서 오는 어떤 배고픔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게 조금 심했는데 요즘은 배고픔을 느껴요.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일단은 배고픈 상태가 항상 뱃속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뭘 주워 먹죠. 그래서 근데 이 다이어트나 뭘 하는 데 있어서 의지력 빼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의지력이 없다면 한 2-3주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죠.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에 요령을 많이 터득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쭉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운동을 매년 연중 행사처럼 기간을 잡아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찌고 하고 나서 또 찌고 하고 나서 또 찌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요요를 일어나는 거 없이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먹는 거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가끔가다 운동할 때 2시간 이상 하고 가끔가다 운동도 하긴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안 먹으니까 근육이 좀 얇아요. 근육이 좀 얇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전혀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째에 왕자도 새기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그
왕자 새겨지기 전 배꼽 아래에 있는 똥배하고 옆구리, 베들레헴, 러브핸들이라고 하죠. 그것이 처음엔 이렇게 생겼어요. 옆구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한이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계속 욕심이 생겨서 더 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거는 걸좀 피해주고, 폭식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면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먹는 순간 이제 딱 느끼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건강식이란 거에 대해서 많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게 그런 거 있는데, 어떤 야채가 몸에 좋고 어떤 야채가 몸에 좋고 어떤 게 몸에 좋고 어떤 게 지방, 이것저것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 해서 빨주노초파는 어떤 색깔이 있는 야채를 갈아서 물이랑 섞어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지간히 생각하지 않고서는 2리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2리터를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어젠가 그제 한번 생각하고 나서 2리터를 먹었는데 겨우 먹었어요. 겨우 잠자기 전까지 딱 봤더니 그 생수통 이만하게 생긴 그게 2리터라도 그게 2리터인데 그걸 겨우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번 기록을 세웠고 오늘 또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한 500mg이 남은 것 같은데 잠자기 전까지 한번 그걸 먹어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2리터를 마신다는 게. 그리고 오늘 그 영어 표현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만한 요령을 터득하다. 몸무게의 요령을 알게 되다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Get the hang of it.' What are you read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I'm reading a book about riding motorbikes. I want to learn how to ride one, but it looks really hard. Oh, really? I'm a big fan of it as well. Actually, it's pretty easy once you get the hang of it. Get the hang of it. 몸의 요령을 알게 되다. 어떤 기술이나 활동 등 요령을 알게 되다. 인간관계에서의 요령을 알게 되는 또 다른 것이죠. 로더롭슨가. 그런데 똑같은 요령인데 이거는 어떤 행동, 기술에 관련된 거고, 그건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행은 명사로 올바른 방법, 요령이란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전 당신이랑 대화하는 요령을 알고 말 거예요. I'm gonna to get the hang of it, talking to you 라고 말하면 되겠죠. 대화하는 요령을 알고 말 거예요. I'm gonna to get the hang of talking to you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매우 흥미로워 보이는데, 오토바이 타는 법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걸 어떻게 배우고 싶은데 매우 어려워 보이네요. 오, 그래요? 저도 매우 좋아하거든요. 사실 일단 요령 알게 되면 꽤 쉬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몸멋을 좋아해서 I like it 보단 I'm big fan of 라는 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 되겠죠. 자, 하나 한번 Hang of 들어볼까요? it. What are you read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I'm reading a book about riding motorbikes. I want to learn how to ride one, but it looks really hard. Oh, really? I'm a big fan of it as well. Actually, it's pretty easy once you get the hang of it. 자, 한 줄씩 듣고 따라해 봅시다. Listen and repeat. Get the hang of it. Get the hang of it. What are you read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I'm reading a What are you read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book about riding motorbikes. I want to learn how to ride one, but it looks really hard. I'm reading a book about riding motorbike.
I want to learn how to ride one, but I look really hard. Oh, really? I'm a big fan of it as well. Actually, it's pretty easy once you get the hang of it. Oh, really? I'm a big fan of it as well. Actually, it's pretty easy once you get the hang of it. 일단 당신이 요령을 알게 되면 쉬울 것이다. 여기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무난하면서 쉽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 말하기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 What are you read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I'm reading a book about riding motorcycles. I want to learn how to ride one, but it looks really hard. Oh, really? I'm a big fan of it as well. Actually, it's pretty easy once you get the hang of it. 시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Get the hang of it. What are you reading? It looks very interesting. I'm reading a book about riding motorbikes. I want to learn how to ride one, but it looks really hard. Oh, really? I'm a big fan of it as well. Actually, it's pretty easy once you get the hang of it. Pretty easy라고 강조하죠. Pretty easy. 자, 다음에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죠? 도대체 의도가 뭘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괜히 막 잘해줄 때가 있죠. 겁날 정도로 잘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의심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무슨 꿍꿍이지? 무슨 꿍꿍이었을까? What's the catch? 한번 들어볼까요? 아, 사운드가 없네요. 그냥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What's the catch? 무슨 꿍꿍이죠? 그래서 catch, catch는 숨겨진 문제라는 뜻이다. 그래서 무슨 꿍꿍이야? catch가 잡다인데 무슨 꿍꿍이야? 숨겨진 속성이 뭐야? 라는 의미로 What's the catch?를 쓰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니까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하와이 항공권이 공짜예요. 농담하고 있는 건 맞죠? 직원 양반, 우리 솔직해집시다. 꿍꿍이가 뭘까? 저 못 믿는 겁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런 건데, 아, 사운드가 녹으면 안 돼. Once again, I'm telling you this is a great chance to save money. If you purchase this insurance, you will get a free airline ticket to Hawaii. You must be joking, right? Let's be honest, mister. What's the catch? You don't trust me. Okay, let me explain it to you again. 정도가 되는데 무슨 꿍꿍이 속이죠? 요거만 알면 되겠죠.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어디에 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Once again, I'm telling you this is a great chance to save money.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If you purchase this insurance, 당신이 보험을 구입하면 You will get free airline ticket to Hawaii.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티켓가 공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You must be joking, right? 믿을 수 없어. 그냥 농담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Let's be honest. 좀 정직해, mister. What's the catch? 꿍꿍이 속이 뭘까? 괜히 나한테 뭘 잘해줘. What's the catch? What's the catch? You don't trust me? 저를 못 믿는 겁니까? Okay. Let me explain it to you again. 못 믿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전문을 읽어보면 What's the catch? Once again, I'm telling you this is a great chance to save money. If you purchase this insurance, you will get free airline ticket to Hawaii. You must be joking, right? Let's be honest, mister. What's the catch? You don't trust me. Okay, let me explain it to you again.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저는 여러가지 경험담 중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명상도 하고 있어요. 명상도 하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하고 있죠. 근데 어제 명상은 상당히
조금 신기했어요. 그 환한 것이 번쩍인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이 머릿속에서만 번쩍이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여운이 아래까지 내려가 가슴 정도까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조금 희한했어요. 명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어떤 그 변화를 주고자.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가끔 가다가 뭔가 계속 반복이는데, 아씨, 광고비도 안 주면서 그렇게 내 머리를 이용해도 좋은 겁니까? 억울해 죽겠네. 아, 광고비를 내란 말이에요. 광고비를 내고 선전하라고요. 짜증나게. 요즘 마신 잘 나오는 어떤 음료수 광고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광고비 내고 광고하려니까. 네.